아빠가 싫어해. 성격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게? 2번 해야죠. 2번. 남자 여자친구를 포기한다. 오~ 포기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 많으니까. 그럼 세상에 반이 여잔데. 동혁이 지금까지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나? 그럼. 하나 있었었어요. 에 포기한다. 우리 저 리원 양한테 갈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너 가서 모르겠는데요. 너 가서 정선 생각이 없어요. 정선 언니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거예요. 아 단식 투쟁 안 하고? 아니 나 말고. 그러니까. 여자. 저는요 5번이요. 5번.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믿으면 들어갈게요. 저는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 목소리 난다. 목소리 나네. 이야. 우리 마음은? 그냥 몰래 만날 것 같아요. 야, 미리야, 막 너희들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남자라면 너희들이 사랑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지 마. 아빠의 엄마가 반대하면 아빠는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아빠는 지금의 부인하고 그만 살아라.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 야, 저렇게 이런 일 말이야. 뭔 소리야? 효자네. 자, 한빈이는 어떻게 할까? 한빈이. 아니, 여자친구는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지. 용돈. 아, 용돈. 용돈 많이 주면 헤어지겠대. 아빠가 용돈을 안 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은근히 챙기고 다 챙기는 게 용돈 많이 주면 헤어진다고 하다가 아빠 몰래 만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 여기 돈 주면 주인 찾아준다 그러더니 실제로 동네에서 800원 주었거든요. 지 딱지 사더라고. 실망했어. 언니. 저는요 남자친구를 포기한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빠 말 안 들으면요 아빠가 삐져가지고 술 먹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아빠가 나 여자친구가 더 좋아? 야 아빠 안 그래. 알겠습니다. 아빠께서 쭉 이제 우리 은서양을 키웠고 또 지켜보셨잖아요. 자,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1번. 아. 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만난다. 아. 몰래 만난다. 자, 그럼 여기서 은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자, 근데 은서양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아빠가 결사 반대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 아빠가 반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빠가 반대를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 솔직히! 나는! 우리 지봉수 씨는 평상시에는 저 우리 따님이신 은수양하고 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네, 아니요. 앉으면 뭐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네. 솔직히! 나는!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 와, 단순했구나. 틀렸어요. 은서야, 왜요? 이 나이에 사귀는 거는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커서는 아빠가 챙겨낼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빠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은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빠 몰래 계속 만난다? 아니면은 나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 스톡이 맞추네요. 그렇죠? 단식 투쟁은 쟤는 죽어도 안 해. 단식 투쟁은 막 뭐 저 단식 투쟁 가능해요? 굶으면서. 안 돼요. 안 된다. 가족이 함께하면 재밌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자, 영원요! 시작! 은유라, 낚시할 때 뭐를 껴서 던져야 돼? 미끼! 그렇지! 오! 오! 나에겐 이런 힘이 있어! 초능력! 우와, 초능력이야! 오! 버드! 서든히 버드 서든히 파이어
버드님, 머님.